아, 이제 슬슬 촬영이고 뭐고 그냥 술이나 먹었으면 좋겠네. 뭐 소화 되나 보네. 어. 너 머리 자르는 게 낫네. 내시겠습니다. 볼륨 내시. 머리는 네. 네, 좋습니다. 짧을수록 깔끔한 거야. 특히 너 네. 숱 없는 애일수록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 아, 할 생각이. 베이비 펌. 이거는 쉬는 날에. 이 뭔? 진짜 너 그러다 푹 쉰다. 머리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네. 칙소 맛보기, 그 다음에 진로 소주 마시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칼라 붉은 대게 간장 소스 먹어보기. 제가 광고를 이거 다 받아오셨는 아니지? 근데 유료 광고가 아니야. 이게 뭐 아직 판매가 안 된댔나? 700ml 30도야 증류식 소주고 이게 판매가 안 되는데 고맙다 호영아. 정호영 셰프가 네. 아, 주신 거. 그러니까. 그리고 너 이거 알지? 진로. 알죠. 22년산. 근데 22년은 처음 봐요. 어? 야, 이걸 먹어야 되나? 이게 8,000병 한정 생산이거든? 어? 근데 3,200번이야. 그리고 뒤에 00으로 떨어지는 게. 구독자분들이 뭐라 할 것 같아. 아이씨.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일단 손질을 좀 해야 돼.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다. 아, 저렇게 소주를 두 개를 하면 1리터거든? 근데 도수는 31도, 30도. 세구나. 남들은 막 이거 막 되게 이렇게 막 멋지게 개봉하던데 우리는 그냥 까갖고 3200이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리버벨리? 이거 그건가? 맞니? 네. 그 다음에도 이거 토마호크 하나 안 뜯은 거 있었는데 니네 누가 갖고 갔나 보다? 저는 안 가져갔는데 그거 하나는 갖고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최 PD가 또 쓱 갖고 갔나? 일단 얘를 아 참 이게 마블링도 좋고 고기가 좋아 그지? 나쁘지 않아. 음식으로 놓고 우리 둘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응? 찍어봐봐 어떤 거 음식 써있냐? 옆으로 돼지고기인가? 우리는 그럼? 이게 근데 어? 시간이 좀 지난 고기인데 이게 보관만 잘하면 딱 상태가 좋네. 그럼 보관만 제대로 하면 한 한 달? 한 달은 가능한 것 같은데? 약간 고깃집 사장님 약간 느낌 나냐? 어떠냐? 완전 나네. 지금 기름을 다 제거를 하시는 거죠? 너 이거 그럼 기름은 좀 그렇지 않아? 기름 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마블링이 다 껴있어. 마블링이 워낙 좋아 이게. 아 고기 좋네. 오늘 고기도 그렇고 칙소도 그렇고 소주도 그렇고 안방 그릴도 그렇고 내가 다 괜찮아 하는 것들만 이게 고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생각보다. 저는 이건 거의 이제 등심 부위들. 그렇지. 그럼 여기 새우살 몇 개 있어요? 여기 새우살이지. 이게 새우살? 이게 원래 잠깐만. 이렇게가 원래 여기 뜯어도 돼 이렇게. 여기. 보이냐? 새우? 여기 새우살. 이 안동이가 다. 새우는 일단 침착해. 소금. 소금. 솔트처럼. 후추도 줘야 돼. 많이 넣고. 후추 먹고 죽은 사람 없으니까. 감자 전분. 일단 묻혀놓고. 좀 기다릴 거야 어차피 이거 밑간도 좀 베고
이게 후추를 조금 더 넣어. 후추를 많이 넣으니까 약간 이게 기름진게 하는 데는 후추가 들어갔을 때 그 맛이 좀 나는 괜찮더라고. 니네 후추 다 먹지? 네. 안 먹으면 오늘부터 다 먹을 거야 어차피. 두어 번 넣어봐. 크게 남자답게 되게 좀. 그렇지. 됐어. 기다려봐. 근데 전분을 넣는 이유가 저는. 아니 이렇게 고기 나중에 했을 때 좀 점성도 있고 튀김옷같이도 되고 뭐. 자, 요거 비닐로 이렇게 덮어갖고 냉장고에 좀 넣어놔줘. 네. 우리 일단 얘부터 둘이 한번 가볼까? 안방 최고예요! 와, 이게 뭐부터 아무래도 등심부터 갈까? 등심부터 가는 게 제일 편안하겠죠. 고기가 우리가 그래도 사온 지 좀 됐잖아, 냉동해서. 그 이제 냄새 안 나고 맛있게 먹으려면 해동하는 거랑 핏물을 잘 빼면 괜찮아. 핏물, 흙소, 흙소, 칙소, 흑우, 흑우지 흑우랑 칙소랑 우리나라에 하얀 소도 있었어. 배구 복원한다 그러나? 약간 그렇게 하는 중인 것 같아. 물 넣니 혹시 앞에? 이제 넣으려고. 지금 꼬셨... 아 잠시만요. 넣을게요. 물에서 한번 필터에서 한번. 네. 넣을 때 생각 한번 더 넣어. 이제 저보다 형님이 더 사용법을 잘하시. 난 이거 집에서 맨날 써. 그렇지. 자 이거 다음에. 아 고기 냄새 좋아. 오 근데. 왜? 저는 칙소 처음 먹어가지고 왠지 다른 것 같은데. 칙소가 색이 약간 더 검다라고. 색깔이 더 짙어요. 육색이 조금 짙다고. 이럴 땐 싹 사라져요. 우리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집에서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에어프라이어에 넣었다가 막 이러는데 사실 그러면 좀 육즙 빠지고 조금 덜해 맛이.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연기 냄새 이런 게 안 배니까 너무 좋아. 자 이거 소금 간 안 했다 일부러. 원래 고기 구우실 때 형님 처음에는 간 안 하고 고기만. 아니 소금 뿌려서 할 때도 있고. 소고기는 사실 약간 소금 조금 뿌려 놓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기는 해, 미리.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진짜 잘 닦이네. 잘 닦이고 금방 열이 오르니까 꺼놨다가 다음 고기 먹을 때 또 키고 그러면 돼서 편해. 잘 생각해봐. 그 약한 술부터 강한 술로 가야 되니까 요게 30도고 요게 31도니까 30도부터 가자. 또 뚜껑을 올리시죠. 향이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잔을 여기다 해갖고 언제 먹냐? 자, 공복이니까 한 잔 딱 먹어야 쨍하고. 30도다 알고 먹어라. 네, 잘 마시겠습니다. 부드러운데? 먹는 김에? 그지? 2000쌀 100%야. 쌀하면 또 2000쌀이지. 아 그래서 단맛이 나는구나. 조금 비싸긴 한데 뭐 위스키 먹는다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먹어봐봐. 기름장 안 없으셔도 괜찮으세요? 선생님? 기름장 하지마. 이게 특징이 분명해. 육향이 확실히 강해, 다른 것보다. 육향이? 전혀 찌르기지 않아. 근데 넣으면 사르르 없어지는 부드러움도 아니야. 아주 약간의 씹는 맛이 있어. 질기지 않아. 질기지 않는 씹는 맛? 먹어봐봐.
딱 이게 맛을 보면 딱 뭔 얘기인지 알아. 그지? 향이 되게 진하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때 강원도에서 칙소 샀었잖아요. 근데 영상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칙소 먹는 것도 좀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먹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날은 저거 먹느라고. 짠! 네, 짠. 맛있다. 근데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생각나. 이건 희한해. 오랜만에 이게 이제 마블링의 약간 그 기름진 맛이 별로 없고 고기 육향으로 되게 강하고 이런 고기는 오랜만에 먹는다. 아, 좋다. 업진살. 자, 업진. 찐. 아, 난 얘도 뭐. 이것도 육향 진하고 고소하고, 근데 살짝 씹는 맛이 있어. 씹는 맛. 아까 전 먹었던 좀 더 씹는 맛이 있다고. 조금 더 씹어야 돼. 맛있다. 이게 맛이 없는 거면 맛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갖고 허탕 안 치지. 그냥 형이 이름 걸고 지금 맛있는 맛으로 얘기하면 거짓말하고 그러지. 야, 후추에 소금 좀 넣어봐. 후추. 아니, 소금에 후추 좀 넣어봐. 내가 후추를 참 싫어했거든? 아, 원래 안 드셨어? 원래 안 먹었어. 향 나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장인어른이 후추를 좋아하셔.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시는 대로 따라해봤더니 맛있더라고. 한번 넣어먹어보라고 해서 넣어봤어. 그랬더니 나쁘지 않더라고. 저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삼형제 막내. 저 당연히 형님이 마디이실 줄 알았어요. 왜? 형님이 약간 마지가 가지고 있는 무뚝뚝함. 야, 자, 야, 녹화 잠깐 꺼봐. 네, 이게 이제 피를 빼는 게 끝난 거죠. 휴지에다가. 그렇지. 휴지에다가. 이게 고등어 조림 먹었는데 비린내가 엄청 난다든지 뭐 방어에서 비린내가 난다, 갈치에서 비린내가 난다. 그게 내장 쪽에 있는 피를 제대로 제거를 안 한 거예요. 비린내나 이런 게 피에서 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제거 잘 해주면은 그런 냄새가 안 난다고. 자. 지금 이게 살치를 구우시면. 살치. 이제 살, 이것도 살치야. 어이없음? 사실은 이제 드셨던 한우랑 비슷하네요. 먹어봐.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이게 내가 다음에 가면 여기 가서 또 사온다. 근데 저도 가요. 자, 일단 요것도 살치야. 그건 어색하네. 어? 이거는 썬 게 약간 더 어색해. 맛있다. 그래? 소금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써진 그 맛에 방해되는 거.
이 안창은 이제 두 가지로 하는데 결의 반대 방향으로 열십자로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먹는 법하고 또 마블링이 좋은 곳에서는 부드럽게 이렇게 결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곳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 네. 우리는 두 가지 한번 다 먹어볼까? 오늘 반대로 하면 더 부드럽나요? 당연히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질긴 결이 일자로 됐을 때 질기잖아. 이걸 다 커팅해 주는 거니까 이제 조금 더 부드럽지. 예를 들어 이런 결은 우리가 고깃집 어디 갔을 때 안창살이 그렇게 줬는데 결대로 이렇게 썰지 이렇게 안창살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 아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고 뭐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결대로. 아 자신 있으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씹는 맛이나 육즙 손실이나 이런 게 좀 적겠지.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가는 단면이 좀 적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허벌레 돼 있으니까 이제 빠져나가겠죠. 술 먹어서 그런지 허벌레까지 갔네. 그래서 이게 고기 같은 경우는 칼 맛이 고기나 생선 칼 맛 중요하지. 이게 꼭 내가 그 버릇이 술을 먹으면 안주를 평소보다 더 많이 드세요? 안 먹어. 아 진짜요? 술 드시면 오히려 안주를 더 안 드세요. 너 네 걸 왜 따르다 말아? 너 지금 머리 쓰는 거야? 나 술 취했나 봐요. 자, 서피디부터 나와. 요거 한번 먹어보고 안창. 아, 맛있을 거야. 야, 진짜 안창 너무 좋아. 너도 안창 좋아해? 언제부터? 손님이랑 같이. 그지? 그럴 줄 알았어. 아, 일로 와. 나가면 안 돼. 그거랑 요게 결대로거든? 응. 씹는 맛하고 뭐 모든 맛을 한번 보자. 결대로 먹었어. 지금 먹은 거? 네. 어 그래? 네. 그러면 고기가 진짜 좋은 거야. 요거는 그 결대로. 마치 그 전기 케이블처럼 이렇게 막 당겨져 있는 결 느낌. 아 무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했어. 맛있어. 전선 이렇게. 아 결대로 해도 진짜 맛있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질인가? 아 이게 문제가 있어. 안방 그릴이 문제가 뭐냐면 안방 그릴 없을 때는 집에서 그 정도로 안 먹었거든? 야 니네 새우 하나 이렇게 새우 한 마리씩 먹을래 그럼? 아니 새우가 커요. 이야 딱 딱 나오지. 진짜 이것 때문에 새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새우도 두툼하게 해서 이 사이즈로 먹어야 맛있지. 자르는데 하는 거는 크게 자르라는 얘기야 뭐야? 아 이제 슬슬 촬영이고 뭐고 그냥 술이나 먹었으면 좋겠네. 뭐 소화됐나 본데. 누가 소화제 엄청 먹은 모양인데. 응? 한 PD? 갔어 아까. 지금은 한 PD 아니야. 자 안창 좀 먹어볼까? 한잔 하고. 안창살의 그 식감을 다 가지고 있고 향은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향이 확실히 칙소가 향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30도 증류식이니까 뭐 안동 소주보다는 좀 그 약하고 화요의 독한 것보다는 약한데 화요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세고 그 소주들보다는 양이 훨씬 많고 야 그거는 좀 남겨 반 잘 따라 아니 잘 따라 잘 맞는 것 같아 술 아주 잘 맞아 너보다 내가 조금 적은 것 같다? 제가 따르다 보니까 실수로 근데 또 제자리에 넘어왔던 걸 또 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 다음 잔에 반영 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런 거 조금 서운하더라고 좀 마시기 힘든 술 그 지가 덮쳐먹는 애들 있잖아 어? 아, 나는 그게 서운해 아우 완창 맛있다 참 술이 맛있으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지 자 아, 이제 진짜 양심적으로 5시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여기 위에 있는 거 고르기 이긴 사람이 큰 거 먹고 우리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되니까 자 가위바위보 맛 괜찮아? 그러니까 식소보다 기름짐과 부드러움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치? 내가 좋아하는 고소함 아 아주 맛있네 자 한 잔 하고 정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다 준비 중. 이번에 지금 요리하시는 거는 요리 이름이 비밀이야. 지금 이거는 전분이랑 후추랑 그냥 고기만 넣어주는 거예요. 소금. 소금까지 해서 다 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미림도 넣어라. 됐어. 180도 됐어. 아니야, 버무렸어? 그 전분을 좀 더 넣어. 오늘 이제 생일인 거라서 웍을 차리셨나 봐요. 이건 이제 미국 소고기로 만든 그렇지 요리 이름은 이제 비밀 비밀이라는 요리고 어느 나라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에요? 몽골리안 비프를 이렇게 좀 그냥 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먹는 거라 현실제 넣고 그리고 다진 마늘이랑 그 생강도 좀 넣어야 돼 고춧가루도 넣을 거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굴소스 식초 조금만 줄까? 네 근데 냄새는 좋은데요 아 이렇게 비주얼이 일단 좋아 자 일단 맛을 한번 봐봐 어때? 요리인데요 요리 공깃밥을 딱 부르지 간이 딱 좋아 3200번 3200번 나 이거 병원 꼭 챙겨간다 이게 그러니까 22년 숙성했던 그 목통 있잖아 오크통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원액을 담았던 실제 목통으로 제작한 조각입니다. 그 나무로 만든 거예요. 22년 소주가 담겨 있다. 어? 술 맛은 별로 안 나네. 시간 지나서 나가나 봐요. 참천 200. 빵. 색깔이 약간 그 위스키 색깔이 나듯이. 그래도 맛은 봐야지. 자, 이거 좀 천천히 먹을게. 아, 일단 향이. 진짜 그 오크통 그 위스키 다 먹었니? 아껴 먹으라고? 야, 거의 막 위스키 마시는 거. 아, 이게 소주 먹는 느낌은 전혀 아니다. 맛있어. 가성비는 모르겠고 맛있어. 술은. 깔끔한 느낌. 그 위스키에 엄청 가깝다. 이 물결 치는 모양 봐봐. 진짜 위스키처럼 이렇게 싹 타고 내리는 게. 난 옆에 붙었다 내려놓는 거야. 아니, 그전 것도 맛있어. 근데 이게 숙성이 확실히 중요한가 봐. 아우, 야, 반병 이상 없어 이제. 그러게요. 어? 이제 바닥이야. 어? 4분의 1도 없는데 여기? 요만큼 남았어. 아, 그래도 좀 남았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주야. 이렇게 따르면 요거 두 잔이면 자 이만큼 나와. 이게 위스키 잔이죠? 어. 아, 나 이거 고기 맛있다. 아, 공깃밥이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렇게 해갖고. 어? 아, 천천히 마셔. 어. 아, 아니, 칙소가 일단 맛있어. 육향도 강하고 적당한 지방질에 씹는 맛 다 갖춘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요즘에 맞게 마블링 좋게 만든 소고기가 아니라 조금 옛날 소고기. 근데 옛날 소고기 치고 막 연해. 맛있어.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칙소가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미국 프라임 보관만 잘하면 한 달까지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나. 일부러 이제 양념도 해보고 새우살 같은 경우는 구이로도 먹었는데 아주 고소하고. 형 얘기하잖아 지금, 그거 꼭 끝난 다음에 먹어. 왜 그래,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일단 먹고 있어.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먹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미국산도 맛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좋은 건 저 정호영 셰프 협찬으로 좋은 소주 맛볼 수 있었고. 나는 쟤는 쓸 때마다 신기한 게 안방글이야. 저는 옛날에 여기 이게 냄새가 꽉 찼잖아. 그죠. 막 연기 꽉 차고. 근데 그거 있는데도 연기가 아무튼 안방글이래 좋은 고기 또 좋은 술. 좋은 이 저 스태프들과 오늘도 약속하게 한 끼 먹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하지? 저 혹시 뭐 고민하시는 게? 발동은 걸렸고. 더 드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형님? 어? 더 먹고 싶은 거? 네. 고기랑 술? 고기랑 술? 고기랑 술? 네.
고생하셨습니다.